이후 다시 선두 경쟁을 노리는 시흥 복병 대전을 만나게 됩니다. 2022 K3 리그 26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 시흥 정왕체육공원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양 팀의 시즌 두 번째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현재 팀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은 리그 4위에 위치해 있고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은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민과 시흥시민이 정말 계속해서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시흥시민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박준영, 캡틴 김상균, 김기영, 정호민, 전효석, 이동희, 임정빈, 정상규, 유동규, 유현규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원정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11명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김규환, 신재욱, 박준희, 김민균, 박유환, 고유성, 이래준, 박찬빈, 김영규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양팀의 26라운드 경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시흥시민,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대전한국철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천안시 축구단과의 홈경기에서 2대1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자, 홈에서의 연패가 반드시 끊겨야 하는 시흥시민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내줍니다. 직접 슈팅! 들어갑니다! 절묘하게 굴러가면서 결국은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유현규 선수가 득점합니다. 시작부터 밀어붙였던 시흥시민 빠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제가 유현규 선수가 적응기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는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유동규, 유현규가 같이 출전을 하게 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게 됐었는데요. 결국은 시작과 함께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잘 찍어줬고 정말 감각적으로 살짝 건드리게 되면서 절묘하게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시흥시민 유현규의 이른 시간 선제골. 시흥시민의 초반 자 패스력 이후에 잘렸습니다. 대전의 기회 김규환이 치고 갑니다. 김규환 오른쪽으로 오른쪽 패스 가운데까지 갔습니다. 슈팅 막힙니다. 김덕수 골키퍼가 직접 밀고 갑니다. 계속되는 돌파 가운데 쪽 딱볼 크로스 오 들어갑니다. 빠른 공격의 대전 결국은 곧바로 따라갑니다. 교체 투입된 박예찬 선수의 동점골. 포기하지 않았던 대전한국철도 결국은 밀어붙인 끝에 측면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내주는 시도 이 땅볼 크로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빈골문에 가볍게 밀어넣었던 박예찬 교체 투입과 함께 기분 좋은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측면에서의 공격을 계속 풀어나갔던 대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결실을 비교적 이른 시간에 보게 됐습니다. 전반 20분 이제 양팀은 동점이 됐습니다. 가운데 쪽 하지만 수비수에 막힙니다. 다시 뺐습니다. 오른쪽 크로스 길게 갑니다. 뒤편 오! 굴절이 나오게 되면서 벗어납니다. 결정적이었던 신재욱의 헤더.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이었습니다. 길게 간 공 떨어지면서 이걸 막았네요. 김상균 선수의 공격이 상당히 짜임새 있습니다. 짧게 가는 코너킥 라인 근처 살리면서 크로스 다시 들어갑니다. 김규환의 득점.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전반 28분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측면을 공략하면서 멋진 득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너킥 상황 김규환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경기와 180도 달라진 대전한국철도. 좋은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던 김민규, 땅볼 크로스 다시 손쉽게 집어넣었습니다. 이 전반전 21분에 나왔던 동점골과 상당히 흡사한 득점이 나오게 됐는데요. 결국은 좋은 측면에서의 움직임, 땅볼 크로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오늘 대전한국철도의 득점 공식은 확실합니다.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길게 가는 볼, 자 머리 맞았지만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른발 크로스 헤러 뜹니다. 정말 신재욱 선수 역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이원 오 벗어납니다. 살짝 높았습니다. 위력적이었던 박이원 선수의 직접 프리킥. 대전의 리드에 무게를 더할 뻔했습니다. 살짝 벗어났네요. 압박 성공하는 대전. 자 마지막 공격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스루 패스 뛰어봤지만 김덕수 골키퍼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K3리그 26라운드 경기 전반전은 2-1 원정팀 대전이 한 골차 앞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현규 선수의 빠른 득점이 있었지만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갔던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짜임새 있는 공격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될지 후반전에 알아보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원정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홈팀 시흥시민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직접 때립니다. 키퍼 선방. 아 김덕수의 좋은 선방.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러. 자 뒤편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굴절. 왼발. 아 계속해서 대전이 공을 잡습니다. 직접 슈팅 막힙니다. 높게 갑니다. 헤러 키퍼 잡습니다. 원발 오른쪽에서 내줍니다. 계속해서 측면을 뚫어보고자 합니다. 오성진의 좋은 돌파 크로스까지 오 골문 비어 있습니다. 자 다시 왼발로 헤러. 결국은 박준영, 박태훈 골키퍼가 부상으로 인해서 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 안쪽으로 하지만 넘어지면서까지 처리해냅니다. 고유성. 시흥에게는 약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내줍니다. 대전의 역습. 자 공격수 3명 직접 때립니다. 굴점. 결국은 코너킥. 송수영 선수가 안으로 붙여줬지만 걷어냅니다. 그리고 주심이 피스를 불면서 이렇게 양팀의 26라운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중요했던 경기 결국은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리드를 지켜내면서 2-1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아,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서 빠지게 됐던 대전. 하지만 후반전 끝까지 집념을 보여주면서 전반전 가져왔던 소중한 리드를 지키게 됐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승리를 하면서 2위로 올라갔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3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이 선두권 경쟁은 더욱더 재밌어지겠습니다. 대전의 승리 소식과 함께 저희는 이만 중계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유채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